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에피소드 몇 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했었죠? 다섯 개 한 것인데 그걸 다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 안 보셔도 돼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를 공부한 것이 뭔가 조금 이해가 2% 부족하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AS 차원에서 녹화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먼저 엑스트림을 가져왔었죠.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엑스트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얘는 한 역할이 뭐냐니까 RxJS의 어떤 콘사이스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압축시켜 놓은 그런 버전입니다. 그게 엑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을 두 개를 정의를 해드렸어요. 처음 메인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펑션도 하나 있었죠. 펑션 돈 드라이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두 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뭔가 메인은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이었고, 그죠? 얘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액션이라고 했었나요? 액션 혹은 이펙 외부와의 대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의의 문. 도어입니다. 도어. 도어. 얘는 방 안이에요. 룸이에요. 방 안에서 뭔가를 뚝딱거리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팩토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도어. 문과 도어고 이걸 열어서 바깥 세상이 뭐가 또 있겠죠.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돔 드라이버인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엑스트림 해서 뭐였나요? 피리오딕 해가지고 1초마다 뭘 만들어냈었죠. 그죠? 그래서 피리오딕에서 폴드 요것을 프리비어스 밸류를 프리비어스 밸류 더하기 1 처음 시작은 0 그런 다음에 요것을 맵 해가지고 다시 이거 i 일종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데이터가 뭐 time elapsed였나요? elapsed 하고 그다음에 달러 표시 이렇게 해서 i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요걸 이제 return 해주는 거죠. return 해주면은 이렇게 쭉 날아가서 어디론가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요걸 호출한 애가 사용이 될 겁니다. 돔 드라이버는 이제 메인을 그대로 이렇게 펑션을 불러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아쉽게도. 그래서 메인을 따로 담겠습니다. 컨스트 해서 뭐라고 할까 이름을 메시지라고 할까요? 텍스트라고 할까요? 텍스트 이걸 메인 이렇게 담은 다음에 요것을 이제 돔 드라이버가 받는 거죠. 텍스트 받아서 다큐먼트 퀘리 셀렉터 퀘리 셀렉터 이름이 아마 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앱 맞죠? 앱한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 전달받은 이 텍스트 그죠? 이거 텍스트 2라고 얘기할까요? 텍스트 2 텍스트 2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네. 그냥 텍스트라 넣을게요. 전달받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돔 드라이버에다가 요 텍스트, 요 녀석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을 딱 넣어주면은 이게 동작이 잘할 것 같은데 동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텍스트가 뭔지를 컨솔로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솔로그 해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메모리 스트림 이렇게 될 거예요. 메모리 스트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 오브젝트예요. 메모리 스트림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스트림을 이런 식으로는 우리한테 익숙한 OP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한 그런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코딩을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거 텍스트. 얘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림 표시를 달러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로 썼었죠 우리 예전에. 메시지 스트림. 그래서 이 subscriber. 그 라이브 해서 subscriber가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죠?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있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그대로 잘라서 얘는 필요 없고 next 한 다음에 뭔가를 받겠죠. 받는 게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 텍스트는 이 메시지 스트림이 이 계속해서 똥똥똥똥 쏟아내는 것 중에 하나 하나의 하나. 이거의 빛 이게 B라고 한다면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방식, 기존에 우리가 싱귤러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싱귤러 데이터와 이 다른 거죠. Notice that type of parameter. 얘는 그러니까 스트림이라는 거, 스트림. 스트림과 하나의 데이터의 이건 하나의 데이터죠. 그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텍스트 스트림을 넣어 주면은 그 스트림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 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DOM 드라이브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DOM 드라이버 외에도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번에는 2초마다 이제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나요? 콘솔로그 할 거잖아요. 그래서 콘솔로그 드라이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얘는 로그 드라이버. 여기까지 정리되는 건 이해 다 되시죠? 그리고 됐는데 DOM 드라이버고 얘는 로그 드라이버고 로그 드라이버는 그냥 콘솔로그 하면 되는 거죠. 콘솔로그. 요것을 콘솔로그 해서 텍스트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드라이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리턴을 두 번을 할 수가 없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리턴을 한 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자,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넣어놨는데 얘는 이제 오브젝트가 두 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매 오브젝트는 키 밸류로 되어 있어야겠죠. 어레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줬던 겁니다. 이렇게 뭔가 산만해졌으니까 포맷 다큐먼트에서 다시 정리를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이제 던져주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리턴하는 것이 이 데이터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턴 값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OM 드라이브에다 또 텍스트 넣어주고 그리고 로그 드라이브에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 드라이버도 뭔가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DOM 드라이버도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밑으로 좀 내려다 놓을게요. 쭉 내려와. 맞습니다. const text main 똥똥 담아준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펑션으로 만들어주자 해서 펑션 run을 만들었죠. 그죠? run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계속 돌려보면 이제 동작은 제대로 잘 할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뭔가 오타가 있거나 그런 거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하나 더 있었네. 뭐가 있었냐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동작이 안 하게 되는 게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 코딩된 것 말고 이것을 좀 소프트 코딩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준 것이 이제 오브젝트 키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런에다 우리 뭘 빼먹었네요. 런에다가 뭐 빼먹은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런 돌려야 되는데 런에서 뭔가 아규먼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인이 들어줘야 되겠죠. 네, 메인. 통상 이제 이름을 같은 이름을 안 쓰니까 이 메인을 이름을 메인 FN으로 했었죠. 그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하드코딩 되니까 이게 하드코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드코딩이 뭐예요? 코딩. 하드코딩은 뭐 하나만 바뀌어도 전부가 다 고장나버리는 게 하드코딩이죠. 그리고 로버스트 하지 않은 not robust 한 코딩이 하드코딩입니다. 하나의 원 에러가 하나의 어떤 체인지, 원 체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의 브레이크 다운으로 연결되는 것을 하드 코딩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레이크 다운 오버 더 인타이어 시스템. 그래서 하드 코딩은 피해야 되는 코딩 방식입니다. 여기 하드 코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위에 있는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내려앉아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오브젝트 키를 썼던 거죠. 오브젝트에서 키즈 해서 요 키에 담는 것이 뭘 담나요? 뭔가를 담아서 요 키를 가지고 뭘 좀 조작을 해보자, 요걸 대신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DOM 해서 DOM 드라이버 넣어주고, LOG 해서 LOG 드라이버 넣어주고, 둘 다 넣어준 다음에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여기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드라이버즈로 받은 다음에 이 드라이버즈의 키를 뽑아내는 거죠. 키를 뽑아내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그 다음에 키가 빠져나오겠죠. 키가 DOM과 로그 array가 나옵니다. 나중에 console log에서 요 keys driver 요 부분은 console log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DOM하고 로그 두 개 엘리먼트가 있는 array가 딱 튀어나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포위치 넣어서 그런 포위치 각각의 키에 대해서 뭔가 우리를 해줬었죠. 각각의 키, 키는 이제 DOM은 DOM, 로그는 로그잖아요. 요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니까 요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문장을. 그럼 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만들어내고, 다음에 요 텍스트 부분, 요 텍스트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죠? 요 리턴 되는 것도, 지금도 리턴 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리턴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DOM 드라이브의 텍스트, 가 아니라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네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나요? 리턴 되는 값의 중에서 DOM이 들어야 되고, 그죠? 리턴 되는 값 중에 얘는 로그가 들어야 되죠. 그죠?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줄까요? 리턴 되는 값을 요걸 좀 빼놓을 필요는 없고, 텍스트 지금 이제 스트림이 아니죠. 지금 오브젝트가 리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니까 이 오브젝트 이름을 뭐라고 정한 다음에 그것의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텍스트 스트림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싱크즈로 바꿔줬었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둘 다 싱크즈가 되는 거고, 점 찍고 위에 녀석은 DOM이 되고 밑에 녀석은 로그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싱크즈 DOM은 리턴되는 요 녀석을 말하는 게 되고, 그죠? 싱크즈 로그는 연습이 되겠죠. 요만큼 제가 블록으로 딱 지정한 부분입니다. 그죠? 딱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 부분을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찾는 방법은 드라이버즈에서 키죠. 그죠? 드라이버즈에서
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요 키, 요 키가 여기 정확하게 요 돔 드라이브라고 단어에 딱 매칭되어서 요것이 딱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로 열고 싱크즈의 돔.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싱크즈의 돔은 그냥 싱크즈에서 우리 리턴되는 싱크즈. 그죠? 거기서 키를 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싱크즈에 키를 넣어 주면 되죠. 그럼 요것이 동작하게 되면은 요게 땅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만약에 싱크즈 키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또다시 시스템이 내란자 부르겠죠.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싱크즈 키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learn에 들어가는 argument가 main function과 driver 두 개가 되고 여기서 동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 두 단어 두 문장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길긴 합니다만은 문장이 길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폴트 토르런트한 그죠? 폴트 토르런트라고 해야 되나요? 폴트 토르런트한 아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네. 이것도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만 뭐 or robust한 그러한 코드가 구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지금 제가 작성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논리적 전개된 것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Learn main fn이 아니라 main에서는 그냥 main만 들어가줘야 되겠죠. main fn이랑 function 없으니까. 그리고 subscribe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C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깔끔하게 잘 동작할 겁니다. 여기 내용은 워낙 단순한 거니까 제가 굳이 GitHub에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대로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